과잉 적응 증후군. 사회생활, 특히 직장이나 업무상의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신의 개인적 생활을 희생하여 나타나는 마음의 병리 현상. 사회생활을 안전하고 뜻있게 영위하려면 적절한 적응이 필요하지만 적응 그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적응을 통한 자신의 내면적 충족이나 자기 실현이 가능해질 때만 비로소 적응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는 적응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됨으로써 이러한 증세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1. 본래 자신의 내면적 목표나 욕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잊게 되며 2. 문득 자신을 돌아보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업무 이외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희생되어 있으며 3. 심신에 스트레스가 되어 심신증이 자주 일어나며 4. 갑자기 여태껏 헌신해온 대상과 자신과의 일체감을 잃거나 일에 대한 좌절감으로 우울증, 불안, 초조 등이 나타난다. 슈퍼우먼 증후군. 엘리트를 지향하는 직업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스트레스 증후군. 처음 미국에서 이러한 증후군이 나타났고 이어 각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아한 몸매, 충실한 사생활, 뛰어난 사무 처리 등의 이면의 현기증, 호흡곤란, 허탈감 등의 여러 증세를 보인다. 이 이름을 붙인 미국의 정신신경학자 M. 슈비츠에 의하면 여성이 아내, 어머니, 직업인, 이웃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나머지 모든 것을 떠맡게 된 결과라고 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